아, 여기는 이제 동산의 길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다니는 등산하는 이 길인데, 아, 여기에 마침, 아, 요 가로등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노트북으로 한번 제가 그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이제 작은 그 블루투스 마이크로 가기 때문에 음질은 이제 뭐 아주 좋지 않지만,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산하고 막 가방에 이제 노트북도 가져오다 보니까 아, 가벼운 것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이것은 이제 제가 요번에 출시하는 ISO 100이라고 아주 간단한 것인데, 이제 이걸 써서, 현재 이런 식의 내용이죠. 신나는 교실. 뭐 그냥 즉흥적으로 산에서 만들어 본 파워포인트입니다. 그 선생님도, 학생도 교실에 힘들어한다. 학생들도, 학교에서 이제 잠을 자는 학생이 실제 제가 가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수업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잡니다. 또 선생님도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. 지금 우리 스마트 시대에 와서 칠판이라는 것이 한 200년, 1800년대, 1900년대, 우리나라 세브란스,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당연히 연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서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는 수업을 좀더 편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, 아직도 과거 방식에 뭐 이런 것들과 현재의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, 저는 이제 이 학교의 지금 현재의 상황,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플립 러닝, 뭐 거꾸로 교실 이런 거에 이제 뜻은 잘 아시겠지만은, 동영상으로 집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에 와서 토의한다 이런 철학인데, 지금은 이제 학원 1시, 2시 끝나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학원에 가는 거죠. 뭐그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되죠. 그렇게 좀 선행학습이 너무나 앞서서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도를 이제 맞추기 어려운.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강의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어렵게 하는. 잘 들어주면 강의도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? 이것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,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가 됐으니까 이 스마트 시대에는 그럼 어떤 학교가 돼야 되는가라는 의미에서,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만약 그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, 이것은 이제 노트북에 그래픽 카드도 없고 뭐 AI 기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방송의 특수 효과, 옛날 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써서 이걸 써 수업을 할 경우에 이것이 자동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옆 교실 이렇게 나온다. 근데 줌으로 연결을 했다고 보면 과연 여기서 하는 수업하고 여기서 수업하는 거고 학생 몰입도가 누가 더 나은가를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. 아, 그렇게 됐을 때, 만약 이 교실 수업도 이렇게 하면, 그 교실에서도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걸 프로젝터로 했을 때 선생님이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. 여기서 이제 200에서는 좀 크고 작고가 되지만, 이제 100에서는 그렇게, 그것도 안 했습니다. 이렇게 하나로만 했을 때에, 그냥 단지 선생님이 있는 장면, 다 없고 선생님만 이렇게 몰입하는 장면에서, 또 이것만 하는 장면, 혹은 파워포인트 더큰 장면들이 있는데, 이세 가지 방식만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, 그 씬을, 그세 개의 카메라 스위칭처럼 해서 하는데, 이 방식을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면, 여기서 보는 학생이, 여기서 보는 학생보다, 또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, 이 교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봐도 된다.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세미나 하는 걸 한번 이걸 해봤는데,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도 이걸 보는 걸 봤습니다.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업을 했을 때 강의는,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강의는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하다. 저희 산에서 이렇게, 뭐 좋은 노트북이 아닌 일반 노트북입니다. i7이긴 합니다만, 그 그램 노트북을 가져와서, 뭐 산에 와야 되니까 그런 걸 해야 되죠.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,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. 이것이 뭐, 지금 나와 있는 만약에 그 모듈이나 LMS의 그 강의를 그 주제별로 뭐 5분, 10분 이렇게 잘라서만 넣어도 뭐 아는 학생은 두배 빨리 보기로 하고 모르는 학생은 좀 천천히 보지만은 그걸 가지고 주로 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먼저 주고서 그걸 풀게 하는데 강의를 짧게 보고 분담해서 토론해서 문제를 푸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일 잘하는 분담들은 좀 일찍 가게 한다. 그래서 교실을 아는 학생은 알아서 한번더 디스커션에서 알게 돼, 확실히 알게 되고
모르는 학생은 몰라서 학생들과 같이 디스커션하는 그런 교실을 신나는 교실을 만들자는 것을 여러 차례 이러닝 학회나 또 스마트 학회에 발표를 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이 강의를 정말 대체할 수 있는 동영상이 나오느냐 동영상으로 보고 학교 수업한다고 할 때 동영상 제작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트 100이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시되는 이 제품 가지게 되면 그동안 그 히스토리 칠판의 수업 한 30명 40명의 교실에 듣는 수업에서 이제는 그 유튜브로 더 많이 보는 시대 스마트 교실 시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LMS나 다양한 툴을 써가지고 교실 안에서 신나는 교실을 하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. 이 아이스튜디오는 100은 특별히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배울 필요가 없이 그냥 수업하시면 됩니다.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그 기존의 전자교탁 안에 있는 컴퓨터를 조금 성능을 개선시키면 다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고 뭐 월 사용료 개념도 가고 이런 것을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저는 이런 그 길에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편집 없는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. 조금 뭐 오디오 상태나 여러 가지가 조명 상태가 이제 시원치는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이제 출시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새로운 아이스 100으로 출발해서 200은 더 좋고 300, 400, 또 50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 멋진 스튜디오의 강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